이데일리 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좋은데 그 외의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, 오늘? 네, 맞습니다. 일단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 PC 물가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의 강세, 즉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인덱스 차원에서의 영향을 미친 삼성전자가 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여타 종목들의 투심이 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지수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도 무관할 듯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PC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오히려 낙수 효과를 통해서 지수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뭐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횟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든 경향들은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들을 반영하면서 좀 주식시장에 좀 자금들이 좀 더 몰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오늘도 뭐 코스피 쪽에서의 6,500억, 선물 쪽에서 2,400억 원어치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장이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별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좀 개별적인 이슈로서도 좀 반응하는 종목들 섹터들 말씀드리면 철도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시작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철도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. 좀 추가적인 앞으로의 B노선, 신호선까지 좀 생각해 본다라면, 뭐, 기업들의 철도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,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좀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하면서 1분기 마무리 짓겠고요. 다음 주에 또 4월에 2분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